기천보입니다.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장시간 쓰는 번거로움이 있는데, 그로 인하여 귀가 몹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귀를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마스크가 있잖아요. 마스크를 마스크 끈에다가 옷핀 조금 큰 거. 마스크 끈에다가 옷핀을 걸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이렇게 매주면은 장시간을 써도 아픔이 없더라고요. 아하! 그리고 옷핀은 재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는 버리고 또 옷핀은 다시 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다 걸어주면 됩니다. 뒤에다 걸면 흘러내림도 안 하고 아주 가볍고 착용감이 편해요. 다음 방법은 이렇게 여자들이 흔히 쓰는 이게 머리핀이잖아요. 이 머리핀도 옷핀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눌러서 쓰면은 이게 무거울 것 같은데 하나도 무겁지도 않고 아주 편해요. 머리핀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장시간 마스크를 쓰면 아플 때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아주 가볍고 편해요. 마스크가 이런 고리가 있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이 고리를 활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거를 빼서 그냥 버리거나 이러더라고요. 그리고 제 주위에도 이걸 모르더라고요.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건지.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귀에 걸면 너무 아프니까 귀 머리 뒤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만큼의 여유분이 있으니까 귀가 덜 아플 거예요. 이렇게 써가지고 이 고리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. 아하!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빼버리는 분들이 많아요.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여유가 있어서 또 귀가 더안 아파요. 마스크마다 이런 고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조금 비싼 마스크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마스크는 버리고 요거는 재활용해서 쓰면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다른 마스크에 이렇게 갈아서 쓰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 버리지 마시고. 또 하나는 이렇게 옷을 사면 이런 고리가 딸려오더라고요. 이런 고리가. 요즘 이게 마스크 때문에 불편함이 많은데 이거를 이렇게 걸어서 재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앞전에 거와 좀 비슷한데, 거는 게 있어서 빠지지도 않고 아주 좋아요. 이것도 재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, 요즘 커피 안 마시는 분 없잖아요? 커피를 마시면, 이 빨대가 있잖아요. 빨대가. 이 빨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이 빨대를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반을 이렇게 갈라줘요. 한쪽만, 한쪽 면만 이렇게 갈라줍니다. 그리고서 이거를 마스크 줄에 걸어줍니다. 이렇게 걸어서 안 빠질 수도 있지만 탄탄하게 하고 싶으면 이거 스카치 테이프나 이게 종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를 묶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. 잘 빠지지는 않아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불안하시다면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테이프는 조금만 필요해요. 살짝만 붙일 거니까 해서
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 않고 쓰기가 아주 편할 겁니다. 빨대를 귀에다 이렇게 걸어주면은 이 조임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장시간을 써도 안 아픕니다.